자, 오늘은 DNS 경기 영상을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게요. 오늘 또 패배를 했고 또 더 성장하는 DNS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 닭 부딪히죠? 자, 이게 왜 그러냐면 자, 여기서 정훈이 형이 공이 올 때 한번 뒤를 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정훈이 형은 항상 이런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네, 이런 센터피스는 좋고 아쉽게 안 들어갔지만 자 여기서 종홍이요 잡아요. 지금 여기서 사람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등지는 플레이가 원래 정훈이 형 공이었는데 그냥 등지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을 안 보아가지고 뺏긴 거예요. 자 그리고 여기서 크랙 위치를 보면 크랙은 뒤에 달려온 사람 확인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뒷공간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오늘 경기에서 자 다시 경기 영상을 보면 앞에서 뛰는 사람이 보이면 이게 애매모호하더라도 뛰는 사람한테 최대한 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다음부터 뛰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되고 그리고 크랙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으로 치면서 뭐 슈팅이나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너무 끝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고 그런 거 좀 고쳐야 되고 자 다시 경기 영상을 보면 아 여기서 방금 재성이한테 줬어야 되는데 못 받고 드리블 하려고 하다 실패했죠. 자, 이렇게 공 잡으면 압박해 주는 거 너무 좋고요. 보면은 정훈이 형 보면은 지금 계속 공만 보고 있어요. 그냥 주변 앞에 누가 있는지 도리도리를 안 해. 그러니까 지금 도리도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정훈이 형 계속 공만 보고 있어 지금. 그러니까 가면은 계속 공만 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주변에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 이제 갑자기 부딪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이 생겨요. 아쉬운 골이었고 좀 키퍼 위치가 좀 아쉬웠죠. 자 다시 자, 여기서도 좀 아쉽죠. 새끼는 뭐만 하면 넘어져 이 새끼. 등치는 커가지고 씨. 자 끝으로 달리죠 또. 자 여기서 만약에 안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안쪽으로 좀 달렸으면 훨씬 더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건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. 이렇게 보면 여기 끝에까지 내려왔는데 좀 아쉽게 골을 먹겠죠? 수비가 좀 좋았는데 지금 패스 좋았죠? 근데 지금 이제 주변에 제 머리를 아래로 보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안 보여서 패스가 정확하게 가기 힘들죠. 그래서 드리블할 때 헤드업 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. 패스 미스.
이번엔 재성이 형이 크레가테 베스미스. 네, 사이좋죠 둘이서. 쟤네 상대편은 저 탑 쟤 하나 믿고 그냥 계속 걔한테만 공 주는 걸로 지금 골을 지금 뭐 한 8골 9골을 넣었으니 좀 그게 좀 아쉽죠 오늘 플레이가. 아 비스미스 일부러 맞춘 것 같은데 영리한 플랜. 아. 3번 슛. 아. 이거 패스. 아 이때 아 차라리 옆으로 뺀 다음에 슈팅했으면 차라리 왔을 텐데 너무 가까이서 슈팅했습니다. 아쉽네요. 파울. 여기서 재민이 형 보고 딱 찌르는데 한 번 원터치로 바로 뚝 줘야 되는데 아 터치. 이런 건 원터치인데. 그러니까 만약에 원터치 골 장면. 저 새끼가 좀 잘하긴 잘해. 야 우리 시간만 낭비했잖아. 또 돌고. 와. 재성이 형 또 머리 위로 넘어갔네. 그 크로스에서 그 컷백을 할 때 그 크로스나 컷백을 할 때 그 흐름을 살려가지고 바로 줘야지. 공격수가 달려가는 그 속도로 인해서 뭐 헤딩을 하면 헤딩 파워도 높아지고 타이밍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거의 한 뭐 10번 중에 한 두 번은 접더라도 8번은 그냥 그 흐름 타서 바로 올려줘야 됩니다. 아 나가면서 받아야 되네요. 빨리. 자, 이거는 앞으로 나가면서 받는 걸로.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을 할 때 패스를 그냥 제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나가면서 잡고 돌려서 패스를 주는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면서 패스를 받는. 뭐 슈팅도 그렇고 앞으로. 무조건 움직이면서 슈팅하고 움직이면서 패스하고 그리고 패스 주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거를 앞으로 조금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. 아 이거는 답이 좀 급해가지고 계속 안 풀리니까 계속 아 앞으로 전진 패스를 계속 넣으려다가 좀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제 패스가 좀 정확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공격수가 안으로 뛰고 있으니까 좀 최대한 이제 준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패스가 엄청 좋으면 계속 볼을 돌리면서 좀 상대방을 조금 괴롭혀야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패스가 끊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유난하게 좀 돌아가는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돌리고 좋고 여기서 크로스. 아 터치. 이것도 이제 서 있었으면 받았을 텐데
움직이면서 받는 거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, 받기가.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움직이면서 저런 크로스를 받는 걸 좀 연습해야 돼요. 그래서 마틴 또 한 명 조졌죠. 이때 정이 형이 못 돌아서게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. 아, 슈팅까지. 아, 서진이가 좀 골을 넣어야 되는데. 잡고 슈팅. 우와. 아, 터치까비. 이것도 움직이면서 맞기라 받는 거라서 좀 힘들었죠. 아, 까비까비. 이건 진짜 아닌데. 자, 여기서 재민이 형 잡아. 재민이 형 지금 원마크 지금 정이 형이 맞고 맞고 했는데 지금 재민이 형이 뒤에 그냥 안 보고 그냥 서 있죠.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. 이거는. 저희가 경기 시간이 뭐 많으면 두 게임, 뭐 보통은 이제 한 게임 반 이렇게 뛰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뛰어줘야 돼요. 최대한 집중해서 붙어줘야 되고. 여기서도 재민이 형이 도리도리를 한번 하고 좀 앞으로 나오면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까비. 근데 이거 뭐 워낙 빠른 상황이라서. 또 재민이 형 뭐 원래 탑도 아니고. 근데 이런 건 도리도리는 좀 습관화 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여기서 정석은 이제 멍골 때 팟포스트를 보고 때리는 건데 조금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. 주는 거 좋고. 아, 까비. 이런 루틴도 조금 뭐 탑이랑 윙이랑 미드필더랑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겠죠. 이렇게 딱 저 방금 한 것처럼 돌려놓고 딱 윙이 바로 뛰는 그런 것도 조금 부분 세트 플레이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. 좋았는데까지. 짜요. 지금 보면은 카니 형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빌려를 뭐 잘하니까 도리도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. 그런 도리도리는 조금 배워야 됩니다. 습관적으로 좀 해봐야 되고. 보면은 저희가 뭐 거의 방코트 게임 하긴 했는데 이런 득점 찬스들이 바로 그냥 키퍼가 있는데 거의 유슈팅 나오면 그냥 다 먹히는 그런 거라서 좀 그게 많이 아쉬웠네요. 제가 옆으로 사이드로 빠지니까 미드필더가 잠깐 절 따라왔죠. 그리고 정훈이 형이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뭐냐 기범형한테 패스를 주고 자 다시 자 이거 자 이 직골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정훈이 형이 이제 제가 옆으로 빠지면서 그 공간을 채우고 기범형한테 패스 주고 기범형이 저한테 다시 주고 자 힐 키고 센스 있게 톡.
이거는 진짜 정훈이 형의 움직임이 한 30%, 기범이 형 30%, 저 30%, 나머지 10%는 온. 그럼 다 그래서 미드필더가 지금 정훈이 형도 또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 너무 좋죠. 지금 정훈이 형은 딱 내려와 주니까 공간 바로 나는 거 봤죠 방금. 정훈이 형은 이 공간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 도리도리까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. 훨씬. 자, 패스 좋았죠. 여기서 그래서 한 번도 접어도 되는데 너무 끝까지 가. 끝까지 가면 갈수록 불리한데. 구석에 가면 공격수가 불리해요. 자, 그래 잘 맞고. 아, 그래서 2대 패스 바로 줬는데 정확하지 않았죠? 터치가 여기서 지금 조금 약간 올라와가지고 종아리가 지금 조금씩 골볼이 기네요. 또 구석으로 갔네. 또 구석으로. 근데 이거 패스 좋았네. 아, 이거 기가 막혔죠? 아, 근데 슈팅이 이게 뭐야. 패스. 개꿀딱지 패스. 아, 이거는 아, 왼쪽이 완전 비었는데. 아, 이거 넣었으면 진짜 몰랐는데. 아. 지금 방금도 보면은 방금 그 전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 공격수 있죠. 이치키는 이렇게 이것만 존나 하는 애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딱 기다렸다 역습 바로 1대1 찬스. 그러니까 방금 여기 그 전에 크랙이 이제 패스를 할 때 끊기면 안 되는데 짜나 그냥 슈팅하죠. 일단 상태를 주고 여기서 아 좋았는데 또 앞으로 계속 가니까 그니까 이 중간에서 조금 그니까 지금 사이드에서 전에 현욱이 형처럼 1대1로 돌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경기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. 지금 마틴이 보면 오늘 사이드에서 1대1로 돌파를 성공한 적이 없어. 뭐 크로스는 한두 번? 크로스까지는 오케이. 근데 돌파까지 조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좀 사이드에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선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. 패스가 좀 아깝고 지금 또 구석으로 가. 그러니까는 계속 구석으로 가니까 수비수는 쉬운 거예요. 아, 얘 또 구석으로 오는구나. 아, 마틴 터치가 그러면 쟤네 계속 롱볼만 졸라 날리는데 아 애니한테 졌다니 진짜 개열받네. 그래도 정훈이 형이 끝까지 달려가지네요.
한 영상 한 5분 정도 남았네요. 5분. 아이쿠. 그래서 오프더볼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길죠. 또 길죠. 항상 길죠. 저거는. 아, 그래 빠르다. 아, 나이스 위. 아, 이 좋아야 되는데. 뛰면 좋아야 되는데. 아. 파울이죠. 줄 데가 없었어. 너무 다 뒤로 이제. 아, 바로 꺾어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까비. 아이 개불. 똥볼 같은 똥볼만 차는 애들한테 쳤어. 아, 여기서 자꾸 왜 마틴은 쟤랑 싸우고 있는 거죠? 응? 딱 뒤로 돌려가지고 반대 전환하면은 딱인데. 그래도 하드웨어는 좋아서 그냥 머리로 골 넣는 거는 잘해. 아야, 아야. 아, 여기서 제 그래도 공을 좀 차요, 차는. 또 놓치려고 하죠. 네. 태안이 형 칭찬 중. 와이프가. 어우 까비. 지금 압박이 우리는 너무 좋아요. 지금 두 명이 압박하면 무조건 이렇게 볼을 다 우리 거로 하더라. 우리 거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. 오케이. 수비가 단 좋고요. 정훈이 형. 슈팅까지. 아, 씨, 꽃 좀 맞췄어야 되는데. 아, 여기서도 그냥 등 찍어 좀 기다려도 되는데, 까비. 아, 3번. 아쉽다. 잘 잤는데. 조금 더 세트피스 전술을 앞으로 조금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저희 팀만 볼 수 있는 뭐 이런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숙지를 잘할 수 있게. 아, 이거 공간 좋았는데 패스가 아쉽죠. 바로 크로스. 오케이. 이런 거 너무 좋아. 이런 거 좋아요. 거의 상대방은 오늘 거의 뭐 코너킥 하나도 거의 한두 개? 하나도 없었나? 하나도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. 한두 개. 우리는 코너킥 오늘 한 10개 한것 같아요.
된다. 사실 코너킥으로 골로키가 쉽진 않은데 조금 다양한 세트피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와, 방금 찬이 형이 딱 빨리 주는 센스 지렸죠. 상황 보고 딱 파악하고 이 새끼들 멍 때리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놓고 슈팅. 아, 마지막 건 지렸다. 내가 찬인데 내가 봐도 지렸다.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. 오늘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걸 좀 배웠으면 좋겠고 앞으로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선수분들이 더욱 자기 플레이를 스스로 보고 깨우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2021년 마지막 경기였는데 모두들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2022년은 DNS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감독으로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